어디 가는 거야? 일단 너랑 나랑 만났던 곳들 가보자. 거기 가면 뭐든 기억나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데거든? 비가 쫙쫙 내리고 번개가 쾅쾅 치고 여기가 다 진흙탕이었었어. 바로 그때 네가 이걸로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해봐. 뭐? 잘 기억해봐. 글쎄. 그렇지! 그렇지! 교환나.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오늘은 날씨가 안 맞춰주니까 비 올 때 다시 와보자. 다음 장소. 여기서 내 머리가 창문에 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차가 막 움직여서 내가 질질질질 끌려가. 이때 넌 뭐 하고 있었을까? 너 거기 안 서! 그때 내가 널 구했냐? 다음 장소. 바다를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저쯤에서 내가 물에 빠져서 막 이러고 있었잖아. 야! 으악! 저게 진짜 너 죽는다 진짜 너! 이러면서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때 나의 절규를 들으면서 너는 그래! 딱 그 표정! 그 표정으로 눈 깔고 날 봤었어! 똑똑히 기억해둘게! 근데 너 따위랑 나랑 다시 만날 일 없을걸? 어때? 기억날 것 같지? 그지? 기억 안 나. 장철수, 빙빙 돌리지 말고 확실히 말해. 뭐 어쨌다는 거야? 나한테 뭘 말하려는 건데? 뭔데? 야, 여기서 얘기하면 위험하니까 일단 짜장면 먹고 얘기하자. 기억상실증 환자도 케이스에 따라 회복 속도와 정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간 기억이 돌아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영원히 기억이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날 배신해? 멀쩡히 살아있는 날 죽었다고 해? 이젠 당신이 죽을 차례야. 안돼 안돼 안돼. 묻어버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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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터져 있어 있어. 만약에 이대로 상실이가 기억이 안 돌아오면 장철수 일어나. 내가 아직 기억도 안 돌아왔는데 죽으면 어떡해. 짜장면 어떻게 사 먹으라고.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 아, 무섭다 무서워. 기억이 꼭 돌아올 거야. 내일 미국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유경 씨 부탁대로 아직은 우리 결혼이 깨졌다는 거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예정대로 뒤따라서 내가 미국으로 들어가면 그때 다 정리해요. 그럼 미국으로 오면 만나요. 같이 나가죠. 데려다 드릴게요. 됐어요. 먼저 가요. 상실아, 이제부터는 이거 끓여 먹어. 밖에 음식 자꾸 시켜 먹는 거 안 좋아. 이게 라면이지? 짜장면이야? 짜장면과 라면의 장점만 합한 짜장라면이야. 봐봐, 짜장면이랑 똑같이 생겼지? 장철수, 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700원! 싼 거 먹으라는 거잖아! 가격은 700원인데 맛은 3,000원짜리 맛이 나면 그게 더 훌륭한 거지. 자, 끓여볼까? 일단 물부터 끓이고. 이만큼? 좀 더. 이만큼? 좀 더. 어, 됐어, 됐어, 됐어. 그럴 때까지 기다리면 돼. 정말 될까? 달콤하게 사랑이라 그렇게 찾아오지. 자, 면 넣기 전에 한번 뽀개고 잘 봐. 잘했어.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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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어? 까매졌어. 정말 짜장면 같은데 장철수? 그렇지. 맛도 똑같다니까. 이거랑 좀 틀린데? 뭐야 똑같아? 그럼 내가 똑같게 해주지. 짜잔! 비슷하지? 훨씬 맛있어 보이네. 효정아, 지금 어디야? 좀 와줄 수 있어? 나
멀리 나와서 곤란한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럼 됐어 괜찮아. 자, 이 짜장면은 아줌마의 첫 번째 정식 요리야. 물론 삼촌이 대부분 다 했지만 아줌마도 거들었으니까 아줌마 걸로 인정해주자. 일동,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유경아. 짜장면은 네 거 내가 다 먹는다? 그래, 다 먹어라. 금방 갔다 올게. 장철수, 지가 택시야? 부르면 달려가. 사장님, 미국에서 이런 게 왔는데요. 미국에서? 누구야? 예, 그게 사모님이 보내신 겁니다. 안 나가? 예, 그게 아마도 이게 사모님의 결혼기념일 선물인 것 같습니다. 뭐? 5주년 기념 선물 마음에 들어? 당신을 위해서 샀어. 물론 내 명의지만 늙어서 틀어박혀 있기에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선물 산 거였어. 나 요즘 기분이 별로야. 어쩌면 당신이 있는 한국으로 갈지도 몰라. 이걸 볼 때 당신 옆에서 볼 수도 있겠네? 당신 날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야. 기분이 별론 건 얼마 전에 제니퍼가 죽었어. 남편이 죽였대.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수군댔어. 돈 많은 여자 남편은 다 똑같다고. 아내 재산만 노린다고. 안나.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화가 나. 빌리, 당신은 아닐 거야. 그렇지? 생각해봤어. 우리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될지. 그래서 유언장을 만들었어. 내가 없이는 내 재산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해둬야 당신이 나를 배신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렇지? 당신은 내가 죽으면 한 푼도 가질 수 없어. 네?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유산은 저 변호사를 통해서 자선단체로 기부될 거야. 아, 안나!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바로 5주년 기념 선물로 내 뜻을 이해하고. 안 돼! 안 돼! 여보 사랑해. 됐어. 끝났어 저리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말도 안 돼! 아무리 마누라가 싫다고 해도 땡 거지로 사는 것보다 낫죠.
그래, 안날 데려오는 거야. 안난 죽지 않았잖아. 사장님, 그동안 쌩까한 건 어쩌시려고요? 아이, 나 끝났어. 사장님,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뭐? 만약에 이 모든 책임을 지금 사모님을 데리고 있는 장철수한테 뒤집어 씌운다면 어떨까요? 장철수한테? 오늘 날씨도 별론데 내일 나랑 같이 가지 그래. 낚시배 가는 김에 가야지. 배 따로 빌리면 돈이 얼만데? 상실이 누님은 안 데리고 가? 이제 우리 상실이 그런 걸로 안 부려먹기로 했다. 기억 돌아올 때까지 잘해주진 못해도 부려먹는 건 안 한다. 그래, 잘 생각했어. 어떻게 보면 상실이 누님한테 형은 은인이야, 은인. 기억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형이 데리고 있어준 거잖아. 은인은 무슨... 펜트 밖에 더 있지? 갑시다. 여자, 기억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여자였어? 그래서 오빠가 돌봐주는 거였구나. 운전 또한 경상도 남해 지역에는 80mm 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모인조선 잘 만들더니 아, 전화도 안 되는 거야. 오늘 하루 동안은 남해안 지역에 강한 비바람. 장철수! 철수 형 타고 나간 낚시배 아직도 안 들어왔대요. 그럼 장철수. 날씨가 이래서 배가 못 떴나 봐. 그냥 섬에 있겠지. 나가봐야겠어. 아이고, 아니 이 빗속에 나가서 어쩌려고 그래. 저 집으로 연락 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기다리자. 어? 자, 들어가. 그래요, 그래요. 어, 괜찮을 네? 거야. 장철수는 사모님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장철수가 정신없는 사모님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까요? 오래 데리고 있진 않겠지. 데려다 줄 곳을 찾지 못하면 안나를 버리지 않겠어? 그렇죠. 그 타이밍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 안나가 장철수 정체를 알고 배신당할 때 그때 내가 나타나면 안나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아저씨, 어제 낚시 나갔던 파랑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까 저쪽으로 들어오던데. 철수 형은요? 철수 형 안 탔어요? 못 해왔어. 파도가 심해서 철수가 있는 섬까지 못 갔는데. 이상한가 모르겠네. 워낙 작은 바위섬이라 쓸려갔으면 큰일인데. 전 철수... 괜찮을 거예요. 다른 항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가볼게요. 들어가 계세요. 예? 난 괜찮으니까 얼른 가봐. 장철수 못 봤어요? 장철수 못 봤어요? 왔는데요? 그대는 내가 어울리지 않죠. 왜 난 내 맘도 못 가고 그대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전철수!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죽는다고 해도 넌 안 올 거다. 그치? 한번 죽어봐. 그때 가서 죽어보게. 죽기만 해봐. 죽기만 해봐. 죽으면 진짜 죽을 줄 알아. 신아. 왜 여기 있어? 왜 그래? 너 때문에.